안녕하세요. 다루이차 이범입니다. 금요일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6년식 K5 디럭스 모델이에요. 그냥 일반 그 옵션이 없는 모델이고, 우리 고객님 원래 이제 할부가 안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 힘을 써서 그렇게 많이 할부가 발생시키지는 못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옵션이 조금 부족한 차. 없죠,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비게이션 싸게 저희 쪽에 협찬을 좀 받아서 내비만 장착을 좀 해드렸습니다. 내비만. 우리 차주님이, 대표님이, 아, 좀 팽이야. 아, 안 달아줘. 아씨, 내가 달았어, 그냥. 아씨. 예,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아, 이 차 장사하시는 이 분들, 딜러분들, 너무 안 빼줘. 너무해, 진짜. 너무 안 깎아줘요, 너무. 고객을 좀 만족을 시켜야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참. 그래요. 좀 기분 상하는 일이 많죠. 아.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내 벤츠 내 못 지어서 한이 되는데 지금 벤츠도 미친 새끼야. 안 팔았어요. 자, 내가 짜이는. 팔면 안 되죠. 자,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이제 K5죠. K5고. 네. 아, 정신 없어요. 네. 아, 타이어 좋네요. 힘든 하루였죠? 타이어 좋아요. 타이어 좋고. 우리. 뭐, 그냥, 이게. 뭐, 깨끗하네요. 네. 요거, 제가 찍을게요. 이거. 뭐 없어. 차가 솔직히 들어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빨리 빼야 되는 경우야. 그래가지고 싸게 제가 딱 컨택을 했거든요. 아니, 그럼 좀 빼주든가. 그래서 못 빼주는 것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요거. 이 그때 그 시트 찢어졌던 차 그 주인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그렇지 주인은 그 주인. 아 나 참. 시트 어디? 자 이거는 얘기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 울어요. 눈물의 마이너스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눈물의 마이너스. 아무튼 차주는 손해보고 판 차 나가는 거. 그렇다고 뭐 차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동 소리도 휘발유는데 엄청 조용하죠 지금. 네 조용하네요 차. 키로수가 좀 있죠. 키로수가 네, 13만 477km. 요거 내비 요거 지금 다른 겁니다. 7인치 내비로 후방 카메라랑 같이 달아놨고요. 13만 달려있어요 여기. 13만. 고객님이 옵션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셨는데 제가 좀 약속하는 건 있어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액 할부에 보험까지 다 해드려야 돼서 이거를 뭐 2차밖에 지금 할 수가 없었지만 근데 이게 유지만 좀 그쵸. 잘 하시면 네. 한 1년 그 정도 네. 그 정도에는 이제 이력이 남으셔서 잘 이제 할 네, 좋은 차로 한번 네. 교체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 매입을 이제 하고 어차피 제가 판 차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고객님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둥이 차와 함께 이어가는 그런 매매. 아 좋네요. 그래도 이거 MX잖아요 이거. 네. 좋네요. 네. 후방 센서 일단 깔끔하고 차 조용하고 뭐 이렇게 문제될 만한 거는 하나도 보이니까. 없어요. 타이어도 보세요. 진짜 많이 살아있어요. 타이어.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솔직히 이 신색이라 관리하기도 편하시고. 시트 상태도 좋고 뭐 크게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차에 문제될 게 진짜 하자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옵션만 낮았을 뿐입니다. 근데 조건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뭐 내가 할부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좀 아쉽네요. 아쉽게 나와서 이 차로 밖에 좀 할 수 없었는데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저희는 뭐 사고 없는 네. 이런 상태로 할부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단은 차에 문제가 없어야겠죠. 제일 첫 번째로 그래야 할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차는 요 정도 중형급을 원하셨고요. 다음에 할 때는 프레스티지급 이상으로 한번 옵션 좀 빠방 들어간 걸로 잘 컨택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레스로 갑시다. 노블레스. 네. 자, 마무리. 1년 뒤에 계약을 하고 이제 우리 고객님은 돈을 드려야 됩니다. 아직 송금 처리 이런 거 다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 찾아서 제가 먼저 유도리 있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돈이 올라가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K5 MX 출고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